그대로 앉고 그대로 일어나는 이런 느낌으로 참고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다리 맞추, 발 맞추고 그대로 일어나서 마지막에 저렇게 아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시청자 도망가겠다 좀. 안녕하세요, 최상중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역도가 알고 싶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무려 두 분이나 프론트 스쿼트를 이렇게 또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프론트 스쿼트 간단하게 꿀팁들, 아 그리고 또 선수들은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또 간단하게 인터뷰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상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목에 견착하는 거. 목 견착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배문수 선수입니다. 국가대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론트 스쿼트 칠 때 가장 중요한 팁이 있다면? 프론트 스쿼트는 꼭 중량을 많이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스쿼트 기록이 190kg인데 박스 클린도 190kg까지 많이 져야 된다는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왜냐면 프론트 스쿼트 이 선수는 180을 치면 180 클린을 할 수 있는 선수라서 마이너스 89kg급 이성원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선수는 평소에 이게 보조가 그래도 좀 센 편인데 남들보다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목에 올렸다가 기구 들고 내려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호흡! 그치!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네. 프론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백스쿼트와는 좀 별개로 역도 선수에게는 백스쿼트는 안 져도 되지만 프론트 스쿼트만큼은 꼭 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필수인 종목이고 또 클린 동작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클린을 하려면 이 프론트 스쿼트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린을 좀 많이 하기 위한 분들한테는 프론트 스쿼트만큼은 꼭 많이 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론트를 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요소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하체 근력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상체가 버티는 힘이 더욱 중요해가지고 클린 할 때도 이게 상체가 강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더 클린을 잘하기 때문에 이 상체 근력, 이 코어 그런 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백보다는 프론트가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바로 프론트 스쿼트 꿀팁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이번 영상은 아주 짧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게 맞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도 되고 듣고 수용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촬영은 저기 윤진희 선수님이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잡는 위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클린하는 위치랑 똑같이 놓고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주먹을 물론 잡고 있어도 되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스쿼트를 지는 와중에 이 주먹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보통 선수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풉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몸에 조금 더 이렇게 기구가 폭 안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잡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엄청 불편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역도는 호흡이다. 호흡의 힘. 되게 많은 분들이 호흡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호흡을 어떻게 먹냐? 먹어서 상체를 부풀리는 사람도 많지만 이 상체에 부풀린 거는 한 절반 정도는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벨트를 차고 있으면 그 벨트가 빠방하게 이게 좀, 그러니까 벨트를 조이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조여주시는 거예요. 벨트를 너무 꽉 조이잖아요. 그럼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건 또 이거 여기서 저만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시선은 정면에서 살짝 위를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 턱을 좀 내리면 좀 더 편해요.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턱을 내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더 지기가 편해지더라고요. 턱을 들고 프론트 스쿼트를 지면 못 앉겠어요. 저는 아예 애초에. 자, 여기서 호 먼저 마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리, 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클린을 해가지고 받는 발 위치에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흡 마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프론트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체가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상체가 무너지면 상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쿼트를 질 때는 상체가 어느 정도 앞에 가동성을 솔직히 좀 나와요. 근데 프론트 스쿼트는 이렇게 가동성이 나오면 안 돼요. 웬만하면 꼿꼿하게 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앉고 그대로 일어나는 이런 느낌으로 지는 게 프론트 스쿼트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프론트 스쿼트는 여러분 웬만하면 횟수를 치지 마세요. 좀 위험한 운동이긴 해요. 이 바벨이 여기 기도, 여기 기도에 삽관이, 아 기도 삽관이란다. 기도, 이 기도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 스쿼트 지다가 굉장히 날씨가 안 좋거나 좀 우중충한 날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블랙아웃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저도 한번 온 적 있죠, 블랙아웃. 그 쇼츠에서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많으면 3개, 적으면 1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막 5개씩 이렇게 지지는 마세요. 제가 말했던 대로 호흡 마시고 발 맞춘 다음에 상체 유지하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백스쿼트처럼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프론트를 자르기 위해서는 저희들 많이 하는 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있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에 엉덩이가 내려갔죠. 엉덩이가 내려가서 여기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클린을 할 때도 물론이고 프론트스쿼트를 칠 때도 물론이고 이 반동을 한두 번 정도 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반동을 이용하는 거죠. 스쿼트 칠 때 반동 참고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다리 맞추, 발 맞추고 그대로 일어나서 마지막에 저렇게 힙으로 힙 드라이빙을 한번 싹 이렇게 네. 싹 해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바운스 딱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클린을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훈련법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네. 그러면 네, 또 다음 역도가 알고 싶다. 또 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참 그거 얘기를 안 드렸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동을 이용하실 때 이 무릎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상은 여러분 조심 또 조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